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천현입니다. 이 단명의 시죠. 사, 노, 친곡입니다. 사는 생각한다, 그리워한다는 뜻이고요. 노, 친은 늙은 어머니입니다. 곡은 노래죠. 늙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유배지에서 고향과 노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 사, 노, 친곡. 유배지에서 고향과 노모를 그리워하는 마음, 이단명, 사, 노, 친곡, 해석. 이 단명은 예송 논쟁, 송시열이 있을 때입니다. 예송 논쟁 당시 남인의 논객이었다. 우승지 전라 경상 관찰사 대사관 대사원 등 벼슬을 했다. 상당히 높은 벼슬을 했습니다. 남인과 서인의 대결로 인해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인은 정철로 시작해서 제일 뭐 유명한 쪽이 그 송시열이죠. 서인과 반대 지점에 있었던 데가 동인입니다. 동인은 주로 퇴계 이황, 또 율곡 이 이쪽과 관계 있습니다. 이 동인이 또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어졌죠. 이 단명은 그 남인에 해당되었습니다. 서인이 집권할 때 여러분 유배를 갔고요. 이 작품은 유배된 처지에서 노모를 생각하며 지은 시조로 노모에 대한 걱정, 노모가 계신 고향 집에 돌아가고 싶은 소망, 또 소망 실현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한 안타까움 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유배지와 관련된 작품인데요. 윤선도 견회요. 윤선도도 귀향을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윤선도가 결국 통시열과 대립을 했죠. 윤선도 유족인 보길도에 또 송시열의 유족도 또 있습니다. 김만중의 사친시. 사친시는 말 그대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죠. 김만중은 군몽을 어머니를 위해서 지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또 효자였습니다. 윤선도, 김만중 이런 분들이 또 굉장한 문인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을 또 많이 한 분들이죠. 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유배지에서 고향에 계신 노모를 그리워하며 노모를 만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의 연시조입니다.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대부분 시조는 이런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대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꾸와 또 서리적 표현. 서리적 표현은 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풀이 새로 나는 자연 현상이 순환되는 것과 달리, 풀은 없어졌다가 또봄 되면 다시 돌아오고 이렇잖아요. 화자는 계절이 바뀌어도 여전히 유배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화자는 고향에 계신 노모에 대한 소식이라도 듣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화자는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담아 어머니가 아들인 자신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 것을 당부할 뿐입니다. 작품 읽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감상하기에는 작품 전체로 또다 담아 놨으니까요. 거기서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블로그나 블로그에서 또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읽습니다. 봄은 오고 또 오고 푸른 푸르고 또 푸르니 봄은 오고 또 이건 무슨 뜻입니까? 계절적 배경으로서 봄인데요. 봄은 오고 또 온다. 봄은 오고 또 지나가고 또 온다. 이건 계절의 순환을 보여주는 거죠. 자, 봄은 오고 또 온다. 그 다음에 풀. 이거 뭐 옛날에는 이런 것도 시험 많이 나왔죠. 풀이 풀로 바뀌잖아요. 요즘은 풀이지 풀이라 안 하잖아요. 우리 순우 말에
입술소리 아래 으가 으로 바뀌는 걸 원순 모음화라 합니다. 이 작품은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기 전의 모습이죠. 자, 푸른, 푸르고 또 푸르니. 자, 푸른 푸르잖아요. 자, 이거 보면 오고 또 오고 푸르고 푸르고 또 푸르니 이런 반복도 되고요. 또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라 할수 있겠죠. 자, 계절은 순환되는데 사람 나 그렇다는 거죠. 나도 이봄 오고 이풀 푸르기 같이. 이건 직유법이네요. 나도 이 봄이 오는 것처럼 이 풀이 푸른 것처럼. 자, 이 직유 푸른 것처럼. 어느 날 고향에 돌아가 뭐 먹기 배우려뇨.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뭐뭐는 그리움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 노래 제목이 사노친곡인데 노친이 바로 뭐뭐입니다. 뭐뭐를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자, 응원이끼 배우려뇨. 이건 뭡니까? 고향의 뭐뭐를 뵙고 싶은데 그걸 뵐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죠. 그의 노모를 뵙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어리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순은 고향에 가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입니다. 유배지 있으니까요. 있습니다. 친년은 75이요. 영노는 수천리요.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는 이런 게 대꾸죠. 친년은 부모의 연세입니다. 부모의 연세 75 갔으시다, 그죠? 75세. 75세 같으면은, 요즘은 뭐 젊지만은 옛날엔 상당히 오래 산 듯합니다. 영로는 고갯길이잖아요. 이 고갯길인데, 고향으로 가는 고갯길입니다. 이분의 고향이 경북 청송인데, 유배는 어디 갔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고향으로 가려면은 고갯길을 많이 넘어야 되겠죠. 수천리라.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는 고갯길이 수천리다. 평지길도 아니고 고갯길이 수천리니까 굉장히 멀죠. 이 수천리는 모모와의 정서적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비슷한 구절을 반복해서 정서를 강조한다. 자, 이런 게 대꾸법이라 했죠. 형식이 유사한 형식이 반복되면 대꾸인데 내용이 반대되면 대조가 됩니다. 돌아갈 기약은 하리록 아득하다. 기약은 약속입니다. 돌아갈 약속은 갈수록 없다. 갈수록 언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안타까움을 강조합니다. 아마도 잠없은 중야에, 잠없은 중야는, 깊은 밤, 중야는 깊은 밤입니다. 잠못 이루는 깊은 밤에 눈물 개워 설외라. 눈물을 개우다 하는 것은 못 이기다의 뜻입니다. 눈물을 못 이겨서 서럽도다. 자, 잠못 자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화자의 정서, 서러움을 직접 드러내고 있습니다. 돌아갈 기약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사수입니다. 정리광음은 4년이 벌써 되고, 천혜 가향은 만리에 아득하니, 이것도 대꾸네요. 정리광음은 그대로 유배지에 쓰인 시간입니다. 그 유배지에서 보내는 시간, 광음은 우리, 빛과 그늘인데, 시간의 뜻으로 쓰입니다. 춘추하고 똑같습니다. 춘추가 봄, 가을이 나이의 뜻으로 쓰이잖아요. 자, 정리, 유배지의 세월은 4년이 되었다. 천혜의 가향은, 천혜는 천길 밖이잖아요. 멀리 떨어진 가향은 고향입니다. 멀리 떨어진 고향은 만리에 아득하다. 그 고향이 여기서 만리나 된다. 뭐 이것도 정서적 거리입니다. 요 대구법으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몸이 못 가거든 기별이나 드르디야. 몸이 못 가거든 기별. 기별은 고향에 계신 노모의 호식이고 드르디야는 들리드냐? 들리드냐? 이런 것도 서리법이죠. 음례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몸이 못 가면 소식이라도 들리드냐? 답은 뭐겠습니까? 소식도 못 들었다겠죠. 아마리 척클 천망을 말라 한들 얻을송가. 아무리 척클 천망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망, 멀리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척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봄을 말라 한들, 그래도 보이지 않는데 그 올라가서 보지 마라 한들 얻을송가, 그만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말라도 그만둘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향 소식을 듣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외지에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6수입니다. 기러기 아니나니 편지를 뉘 전하리. 기러기가 날면은 편지를 보낼 건데, 기러기가 날지 않으니 편지를 전할 데가 없다. 이 기러기는 편지를 전하는 사람을 의미하였습니다. 근데 이 기러기라는 것은 결국은 이 기러기를 보니까 하늘 날아가면서 있잖아요. 이런 기러기가 나면은 내 소식이라도 전할 수 있는데 기러기가 안 나니 소식을 전할 수 없다 했으니까 이 기러기를 통해서 화자가 처한 현실을 깨닫는다고 할수 있겠죠. 기러기가 없으니 편지를 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름이 가득하니 꾸민들 이룰 순가. 시름이 많아서 꿈도 꿀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걱정이 많아서 잠도 못 잔다는 거죠. 시름이 많아서 잠을 못 자니 꿈도 꿀수 없다. 그 편지도 전하지 못하고 꿈조차 꾸지 못한다. 매일의 모친의 얼굴이 눈에 삼삼하여라. 매일 늙은 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또렷하다. 생생하다. 이런 뜻이죠. 눈에 생생하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7수입니다. 동산을 올라 보니 고국도 멀쓰이고, 동산은 산입니다. 고국은 오래된 나라. 내 고향이겠죠, 결국. 고향도 멀쓰이고, 멀기도 멀구나. 자, 고국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태행이 어둠이요, 구름이 멀어라. 태행은 청송에 있는 산입니다. 작자이고 청송에 있는 산인데, 태행이 어딘지 볼락하니까 구름이 멀다는 이거는 거칠다, 근엄하다, 사납다는 뜻입니다. 그 구름이 멀해라 이래놨는데 이 구름은 결국은 자신을 유배 보낸 세력이 조정에서 넘치고 있다, 검하고 사납다는 그런 뜻이겠죠. 고향에 이러니까 고향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멀기도 먼데 지금 또 자신과 반대 세력들이 반치고 있으니까 고향에 갈 수가 없죠. 갈수록 애일촌심이 여림심년하여라. 애일촌심은 부모를 모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랍니다. 사랑할 날이 짧아서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여림심년. 여림은 임해 있다. 깊은 못에 임해 있는 듯과 있는 것과 같다. 그 여림심년 그렇게 깊은 못가에 있는 듯 조심스럽다. 우리 속된 물가에 노는 아이와 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갈수록 부모를 모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안타까워서 진짜로 걱정된다는 거죠.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이 된다. 부모가 그렇다는 거죠. 어머니를 못 보고 세월만 흐른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10서입니다. 내 죄를 아홉 거니 유찬이 박벌이라.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안다. 유찬은 죄가 너무 커서, 유찬은 죄가 너무 커서 박벌, 유배를 보낸 것이 가벼운 벌이다. 자신의 죄를 알고 인정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지처 성은을 의하여 갚사올고, 지처 지극한, 지처는 지극한 성은 임금의 은혜입니다. 지극한 임금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이 말은 결국 갚고 싶다는 뜻이죠. 모친도 풀터헤시고 하 그리 마옵소서. 나도 임금의 은혜를 이렇게 갚으려고 하는데 모친 어머니도 풀터헤시고는 나를 널리 이해하시고 옵니다. 나를 널리 이해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옵소서. 너무 걱정하지 마소서. 지금 할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부탁이 담겨 있습니다. 자, 11수입니다. 하늘이 높으시나 낮은 데를 들으시니. 자, 하늘이 높으시나 낮은 데를 이렇게 내려다본다는 거죠. 1월이 가까우시나 하토에 비치시니. 1월은 바로 해와 달 임금입니다. 하토는 백성이 사는 곳입니다. 하늘이 높이 있지만 낮은 데를 이렇게 들으시니 두루두루 비추고, 해와 달 임금이 가까우시나 가까이 계셔서 백성이 사는 하토에 비치시니 임금의 은혜가 넘친다 이런 뜻이죠. 아무렇다 우리 모자 지정을 살피실 죄 없사오라.
아무렇다. 아무렇든 우리의 모다 지정을, 우리 어머니와 아들의 정을 살피실 죄가 있을 것이라, 있을 것이다. 살필 때가 있을 것이다. 언젠가 이미 임금이 은혜를 베풀 것이다. 요 서리법으로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자의 정을 보살펴 줄 것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령시조 시조는 시조고 평시조고, 이거는 연시조입니다.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 운문형식의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예상적, 유배에 와서 이제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슬프잖아요. 소망적, 어머니 좀 만났으면 좋겠다. 연모적, 그리워하고 있죠. 주제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특징입니다. 유배지에서 노모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습니다.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시조나 가사는 이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대꾸법이라 했죠?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정서와 노모에 대한 그리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소망을 나타내는 종결 의미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연의 순환적 질서, 봄이 오면, 봄이 가고 나도 다시 봄은 가서 또 오고, 풀도 다시 떨어져 또 다시 풀어지고, 이런 순환적 질서를 언급하며 나는 그렇지 못한 것에서 슬프다는 거죠. 화자의 처지를 강조합니다. 숫자, 구체적인 숫자, 나이가 나오고 또 만리 이런 게 나왔잖아요. 숫자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적 거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